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안에서 돈을 받고 영상을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제2의 N번방은 이미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텔레그램은 보안성이 높고 익명성이 보장돼 망명 앱으로 유명세를 얻었는데요. 이 점을 악용한 박사 조주빈과 그 일당은 성착취물의 은밀한 유통창구로 사용해온 겁니다. 최근 조주빈이 검거되고 신상 공개가 된 상황에서도 제2의 N번방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게이머들의 음성 채팅 앱으로 알려진 디스코드에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이 공유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디스코드라든지 위커라든지 이름조차 생소한 플랫폼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의 플랫폼에서 제휴포가 되고 있는 상황들을 목격을 했고, 그 외에도 위커, 와이어 등 해외에 소재지를 둔 채팅 앱을 통해 성착취물의 공유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위커는 텔레그램보다 더 보안성이 뛰어난 메신저인데 가입할 때 전화번호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되고 7일 이내에 메시지가 무조건 삭제되는 구조라 역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앱마다 특징이 달라서 경찰은 메신저별 전담 경찰청을 두고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착취물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되는 것이라면 국내 채팅 앱들도 안전지대는 아니지 않을까요? 뭐 새로운 플랫폼을 옮겨갔다고 해가지고 다른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카카오톡에도 많고 오픈 채팅방에도 많고 라인에도 많고. 검찰의 성추행 문제를 폭로해 미투 운동을 확산시킨 서지현 검사는 N번방 사건에 대해 너무나 예견된 범죄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2의 N번방을 막자는 이야기, 어쩌면 새삼스러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유포를 더 이상 막기 위해서라면 애초에 소지 자체에 대한 법적인 부분들도 좀 이번 기회에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그거를 시청하려고 했던 문화 자체를 좀 건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사당국은 운영자를 비롯한 가담자, 관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고 국회는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방지법 제정을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골든타임, 제대로 잡아낼 수 있을까요?